안녕하십니까. 대전암원조합장 김문일입니다. MBS 한국농업방송 개국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농업농촌이 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협인이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함은 물론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구의 역할을 통해 농협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도시민에게는 우리 농산물 사랑과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공익방송으로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업방송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제주남원농협은 1975년도에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농업인, 조합원들이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이 동반자로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역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으며 또한 농업인 조합원님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농업인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갈 종합청사 신축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농협으로서 소비자와 고객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멋진 농협으로 거듭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남은 농협은 감귤 주산지 농협으로서 우리 농협 농업인 조합원들이 생명산업인 감귤 생산을 판매하는 데 모든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 농협 대표 브랜드인 곱들락 감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곱들락 감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서부터 수확 판매까지 찾아가는 영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원농협은 새로운 도약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과 소비자, 고객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남원농협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곱들락 감귤 많이 사랑해